한덜고준 고싱 컴퓨터에 16년째 컴팔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형입니다. 오늘은 8월 월간 견적, 오늘 날짜는 7월 30일이고요 샵단화 최저가 기준으로 가격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 3S 빠져있는 거 아시죠? 서비스 차지, 스토리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빠져있고요. 스토리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2테라, 1테라하고 2테라하고 가격이 약 만원 차이 나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 FPP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15만 2천원 정도 하네요. 처음으로 시작될 사무용 인텔 견적입니다.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성능보다 가격에 예민한 분들이 많으셔서 컴퓨터 가격에서 가장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요 CPU 가격이 조금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견적 보시면 아래쪽으로 해서 요 사무용 같은 경우에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성능은 위쪽이 조금 더 좋고 가격 대비 성능 비율로 따지고 봤을 때도 위쪽 게 조금 더 좋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500기가를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난 외장하드가 있다, 250기가를 사용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용 케이스의 특징들입니다. H2 소위 같은 경우에는 싼 거 필요하신 분들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누키 같은 경우에는 CD롬 필요하신 분, NX200M 메쉬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 마이크로닉스 우퍼 이쁜 거 쓰시고 싶은 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음이 예민하시다면 컴퓨터에서 가장 시끄러운 CPU 쿨러 하나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내려갈 것 같고요. 인텔 사무용 견적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56만원, 자, 한 만큼 효과가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높은 쪽으로 간단한 사무 업무, 그리고 기본 포토 일러 캐드, 인터넷 업무, 영상 시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효도컴으로 최고봉 한 게임 고스톱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양에서 두 가지 바꿔보겠습니다. AMD 사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CPU 성능은 조금 떨구고요. 3D 그래픽을 약간 올린 느낌으로 간단한 게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A520은 완벽하게 지원이 가능하고요. A320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왔던 제품이다 보니까 판매처에다가 CPU 사양이랑 이런 거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CPU에 5만원 정도 조금 더 쓰시고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가는 5600G도 괜찮아 보입니다. 용도 같은 경우에 인텔 견적에 비하면 약간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사용하기엔 아주 좋을 듯 합니다. 라이트한 게임용은 요 정도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D 게임을 내가 조금 한다, 게임용 컴퓨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200만원짜리를 한 대 사셔서 5-6년 쓰시는 것보다 컴퓨터의 빠른 발전 속도를 생각하신다면 100만원짜리 3년 주기로 두 번 사시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 달 킹성비 100만원대 5600X가 아닌 걍 5600입니다 게이밍 성능은 거의 같고요, 가격은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픽카드도 이 같은 느낌인데 2060 12기가랑 6기가랑 2만원 안쪽으로 차이가 난다면 될 수 있으면 12기가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2만원 위쪽으로 차이 나면 그냥 6기가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의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 정도까지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AS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제품이 아니면 어떤 걸 사셔도 괜찮고요. 보드는 구매 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역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케이스 하나하나 보시고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무난한 M60, 널찍한 G30, 그리고 화려한 포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종 가격은 90만원에서 103만원 정도. 좀 더 각 잡고 게임을 해보시겠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에 따라서 이 사양이 조금씩 바뀔 것 같을 텐데요, FHD 최강자 게임용 견적을 가져와 봤습니다. 요번 인텔 CPU 가격이 환율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정품은 바로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간 반면에 벌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건지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벌크 AS는 3년짜리가 있으니까 구매하시기 전에 확인을 꼭 한번. 메모리는 슬슬 DDR5 진입 장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 견적에선 5만원 정도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미리 맛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픽은 3060 Ti 좋은 모델을 노리시기보다는 저렴이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SD는 병행 수입이 조금 신경 쓰이신다 그러시면 1테라 쪽으로 아예 넘어가서 정품. 케이스는 가격 대비 호환성이 굉장히 좋은 C60, 특이한 디자인의 3R S700, 가격 대비 마감성이 좋은 레토 메쉬 정도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가격 148만원에서 169만원대 구매 가능합니다. QHD 게임용으로는 파워, 케이스, 그래픽카드 정도만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3070에서 3070 Ti 쪽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되시면 원컴 방송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만 할 것 같습니다. 원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2700F를 추천드릴만 합니다. 최소 케이스는 i9주 벤티 D1000, D1000 디자인이 조금 그러면 3RC스의 L600, 중상급 국민 케이스 DLX21, LED 싱크 맞추시려면 가디언 1140도. 자, 고고싱의 꽃입니다. 영상 평진료 FHD, CPU는 F버전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요, 인텔의 퀵싱크 기능을
버릴 수가 없죠. 벌크가 조금 찝찝하시면 정품으로 가셔도 되는데 정품하고 벌크하고 i5 20만원대에서 5만원 차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벌크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4K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 하시면은 보드는 하나 위급으로 가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프리미엄만 사용하시면 16기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도비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 쓰신다 하시면 32기가부터 영상 편집하면서 게임을 조금 즐길 것 같다 그러시면은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2060 정도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자, 이제 4K 가겠습니다. 자, 이 견적인데요, 최소의 견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이 비트레이트를 사용하시거나 소스가 조금 많다면 i9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 생업이신 분들은 요 다음 3D 영상에서 그래픽카드 조절 조금만 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렌더링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걸어놓고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편집만으로는 2060만 하시면 충분할 듯 하고,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그래픽카드를 올리시면 됩니다. SSD는 1테라로 파티션을 나누셔서 영상 소스 부분을 따로 관리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무한정 계속 소모되시는 분들은 4테라 쪽, 가성비는 2테라와 본인에게 맞는 하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행을 달고 싶다면 국민 케이스 DLX21. 자, 마지막 3D 렌더링 하실 분들, 꼭 i9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의 견적으로 i9은 원래 잘 추천을 안 하는데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는 저소음 쪽으로 짜봤으니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람마다 식성이 다 다르듯이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가격 대비 성능비 따져가면서 뽑은 거고, 선정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노력한 고싱이 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홀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 박수 치면서 다음 월간 견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인텔하고 AMD 쪽 CPU들이 모두 다 나옵니다. 4000번대 그래픽카드도 준비가 돼 있는데, 4000번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사양대서부터 아래로 나오다 보니까 낮은 급수 같은 경우에는 실이 지금부터 한 1년 이상 정도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구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